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악기가 버프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완전 다 없어질 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라장깐으로 제조악기 활용하는 제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지금 달달하게 팔아먹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가격도 꽤 나가는 그런 장비거든요. 이제 방패입니다. 번개타격 방패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유효 옵션을 두 가지씩 엮어가지고 전멸을 만드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세팅마다 전부 다 달라요. 이제 카오스 저항에 뭐 공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소 상태나 주문 억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즈에 따라서 조금 전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팅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만 일단 알려드리면 여러분 취향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셔서 돌리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옵션은 원소 상태 이상 회피에 주문 억제, 그리고 저항 1티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짬뽕에서 합시다 보면 전미어에 셋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하게 되겠죠? 전미어가 완성되면. 그러면 이제 생명 재련을 해서 3티어 이상을 가져가 줍니다. 그러면은 피가 굉장히 높게 붙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접두어를 보시면요, 대속자 옵션에 공격 시 원소 피해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떠요. 그러면은 1티어로 뜨면 가격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래프팅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제 제조악기로 전미어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존나게 발라라 그럼 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소 상태 이상 회피는 많은데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게 합치는 게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골드가 좀 많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주문 억제에 화염 저항 1티어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원소 상태 이상 회피랑 합칠 겁니다. 자, 느낌 오셨죠? 그리고 웬만하면 전미어가 빈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전미어가 하나 비었죠? 그러면 합쳐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3호비이긴 한데 주치확이 날아가면서 붙어야겠죠? 자, 합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 고정 속성에 주문 피해 억제 확률 5% 달린 방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주치확 들어갔나? 아이고, 주치확이 안 깨졌네요. 그럼 다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주억이 깨지고 원소 상태 이상 회피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고요. 아, 민첩이 들어갔네요. 이러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자, 민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이면 괜찮은데 민첩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랑 합치면 돼요. 좀 원소 상태 이상 회피가 주문 억제보단 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첩 날려주고요. 저항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원소 상태, 주문 억제. 아이고, 저항이 안 들어갔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거 근데 바르는데 얼마야? 원소 상태 이상 회피 다시 넣고 발라보겠습니다. 한 6,000원 정도 드네요. 마석화 가루도 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이게 냉기 저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이스, 날라갔다. 번개 저항 들어갔고 원소 상태 이상 들어갔다. 완성. 여러분, 끝났습니다. 지금 전미어가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합시다 보면 나와요. 자, 그럼 전미어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야수관을 갑니다. 왜냐면 생명이 안 붙어있고 대속자 옵션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한 줄만 떠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미어 변경 불가 해주고 그 다음에 푸르미에서 생명력 재련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꽉 차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소멸을 해야 됩니다. 자, 153 1티어 떴죠? 거기에 대속자 옵션 없네요. 자, 그러면은 대속자 1대1이네요.
개발? 끝났습니다. 오릴 티어 끝이 났죠? 그럼 여기에 번개 플랫 달아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악기는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옵션을 조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1티어 1티어가 안 뜨더라도 저는 20딥 30딥에 계속 팔아 먹었거든요. 이거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조악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공속, 카저, 주문 억제, 저항, 원수 상태 이상 회피 여러 가지를 좀 짬뽕 시켜서 접두어만 이런 식으로 완성시키면 무난히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